과즙이 되게 농축과즙을 넣어주시거든요. 네. 농축과즙을 물 넣어서 시석해서 네. 뭐 콜라 사이드 같은 청량 음료보다 훨씬 첨가물이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콜라 사이드가 나쁘다고 하시니까 이제 과일 주스 먹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매실 주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매실 주스? 매실 주스는 일단 글쎄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매실 주스는 첨가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일반 주스하고 조금 달라요. 어, 그래요? 예, 조금 네네. 달라요. 일반 주스, 예를 들어서 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 이런 주스를, 과일로 만든 네. 주스를.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라벨 속에 정답이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 라벨도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것들이 아직 있는데 네. 예전부터는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네. 라벨은 꼭 꼼꼼히 살피면 아주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그 일반 식품 매장에서 파는 우리들이 보통 마시는 네. 그런 주스들이 청량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다. 더 나쁘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제 어떤 거는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과일만 다를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과일은 그냥 네. 이름만 무늬만 과일. 그 맛을 과일. 낸다라는. 그러니까 저희 주스를 만드는 원료가 이제 과일인데 네. 과일을 과즙으로 만들잖아요. 네. 과즙이 되게 농축과즙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 네. 농축과즙을 물로 넣어서 네. 시석해서 네. 그걸 이제 주스로 만드는 건데 네. 물로 시석하다 보니까 맛, 향미, 색팩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스 같지 않다고. 네, 색깔로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향료를 넣어서 향미를 내고 또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넣어서 단맛을 내고 네네. 뭐 이런 그 진짜 주사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산도 조절제를 비롯해서 뭐 감미료 때로는 보존료 뭐 이런 그 당류는 기본이고 네.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라벨을 잘 보시면은 네. 뭐 콜라 사이드 같은 청량 음료보다 훨씬 첨가물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주스는 청량 음료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첨가물 이제 적게 쓴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청량류보다 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주스 네. 주스도 라벨만 잘 보시고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첨가물이 필요하니까 첨가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과즙은 농축과즙을 썼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주스는 이거는 무늬만 주스지 진짜 주스가 아니다 그러면 되도록 마시지 말고 농축하지 않은 비농축과즙을 사용한 그런 네. 주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물을 희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대로 살균만 해서 포장을 해요. 맛, 향미, 색, 신선도까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네. 첨가물 쓸 필요가 없죠. 이런 비농축 주스 네. 이거를 드시도록 이거는 괜찮아요. 네. 해로물질 없고 과일의 영양분이 그대로 있고 첨가물 주스는 농축과즙을 소량 아주 생생용으로 써요. 네. 그거는 넣었다 얘기하려고.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주스는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해로운 첨가물만 있는 건데 이런 비농축 주스는 그냥 그 과즙이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니까 네. 영양분 그대로 있고 해로물질은 없고 그런 주스는 좋은 주스예요. 주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라벨 잘 보고 비농축 주스를 드시자. 농축과즙을 쓰고 첨가물을 쓴 그런 무늬만 주스인 그런 주스는 마시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유자청, 뭐 레몬청, 네. 그리고 이제 매실청,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거긴 진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 유자, 매실, 뭐 이런 레몬 이런 거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데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다면 좋은데 또 이제 거기에 네. 뭐 여기 향료, 유화제 또 이런 것들이 또 시중에서 파는 음료성 제품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매실청 같은 그런 매실 음료, 유자 음료 그런 걸 드시고 싶으면은 네. 요새 이제 가정에서도 매실청, 유자청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만드셔서 네. 만드셔서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따라서 물 부어서 마시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그건 좋아요. 괜찮아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어야죠. 비정제 설탕으로만 진짜 좋은데 네. 배설탕으로 만들어도 네. 뭐 훨씬 좋아요. 그냥 청량음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 설탕, 백설탕의 유해성을 네. 매실, 유자, 레몬 이런 것들이 줄여줘요. 근데 이제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은 진짜 좋고 맛도 네.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저기 풍미가 비정제 설탕 좋거든요. 대신 색깔이 네. 좀 진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정제 설탕이 거무죽죽하니까. 근데 그 농축과즙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과즙? 네. 예. 그게 이제 과즙이 네. 다 이제 수입해서 쓰거든요. 네. 그 과즙 산지에서 그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이겠죠. 네. 대개 이제 적도 근처에 지역들이에요. 네. 뭐 이제 동남아나 네. 저 남미 이쪽에서 되게 수입해 오는데 과즙을 착즙한 즙액
그걸 그대로 바로 실컷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가열해서 졸여요. 졸여가지고 부피가 5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아, 네. 그렇게 해서 수입해 들어와요. 아, 그걸 다시 물에 탄 건가요? 그걸 이제 들여와서 네. 물로 희석해가지고 첨가물, 그 우리나라에서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농축을 시킬까요? 근데 운송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아, 예, 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첫째, 그 배로다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배로 싣고 들어올 때는 운임이 부피로 결정됩니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졌다면 운임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돈까지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과즙을 그대로 배로 싣고 들어오면 그 운송 시간이 꽤 길거든요. 네. 길게는 몇 달 걸려요. 네. 그 기간 중에 변질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 싣고 들어오는데 네. 컨테이너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또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농축시켜가지고 농도를 높여놓으면 변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농축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들이 많이 파괴돼요. 영양분들 손실을 감당해야 되고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농축하는 과정에서 마치 향유시 색깔 이러들도 상당 부분 훼손이 돼요. 농축과즙은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또 맛, 뭐 향, 신선도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주스를 만들기에 적합한 과즙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농축하지 않은 과즙으로 만든 주스를 마실 것 그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축과즙 사와서 이제 주스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물에 타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맹물맹물하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다 이제 첨가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뭐 얼마나 몇 프로 나요? 그게 농축과즙이 일반 그 보통 1.5리터잖아요. 농축에서 쓴 양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 제품에 보면은 네. 과즙 함량 표기된 제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양심적인 제품이에요.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표기 안 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얼마 썼는지 몰라요. 아주 생생유로 몇 방울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 넣었다 이거 넣었으니까 과즙이에요, 주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쓴 업체들은 나 그래도 딴 데도 많이 썼다고 내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만큼 썼어. 근데 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써놨잖아요. 네. 과즙 함량을 10%라고 썼다. 10%면 꽤 많은 거네. 네. 그 농축과즙을 10% 썼다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10% 쓴 게 아니고 네. 거기 10%라고 표기됐으면은 실제로 농축과즙을 2% 정도 쓴 거예요. 왜요? 왜? 왜냐하면은 5분의 1로 농축한 농축과즙을 사용했다면 만약에 네. 아까 농축과즙 만들 때 5분의 1이 7분의 1로 농축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분의 1로 농축한 과즙이 제일 많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2% 썼다면은 표기할 때는 5분의 1 농축한 거니까 5배를 곱해줘야 돼요. 아... 2%를 썼으면은 5배로 곱한 10%를 썼다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ml짜리 1리터짜리 팩에 든 오렌지 주스가 있다. 예. 근데 여기 10% 농축을 썼다고 하면은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은 100ml가 들어갔겠구나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농축과즙 20ml가 들어간 거구나. 그게 보면은 네. 이제 주스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들 보면은 과즙 사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과즙 함량이 다 표기가 돼 있다고요. 네. 근데 거기 표기할 때 보면은 그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대개 이제 5분의 1로 농축했으니까 과즙 함량 거기 표기된 양의 5분의 1로 농축과즙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